농업용 수확보를 위해 설치한 수중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송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수중보 제거와 송정천 정화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부산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정천 지킴이에서는 부산 하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14년부터 수중보 철거 및 개선 요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보란 일제 강점기 때 농업용 수확보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높이가 1m가 넘어 어류와 수생 동식물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수중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를 증명하기 위해 송정천 지킴이에서는 실뱀장어의 이동 경로와 서식 변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정천 지킴이에서는 제첩 복원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송정천 하류에 뿌렸던 제첩이 3km를 거슬러 올라갔지만 수중보에 가로막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실뱀장어의 포획틀을 설치한 후 다시 현장을 찾아와 상류와 하류 수중보의 위아래 생태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어류와 수생 동식물의 흐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송정천 지킴이에서는 수중보 제거 사업뿐만 아니라 송정천 정화활동, 제첩폐기 생태체험 등 송정천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정천의 의미 있는 변화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민기자 김영훈이었습니다.